송진 주심이 오늘 경기를 주관을 하겠습니다. 강원 FC 선축으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왼쪽 진영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는 강원 FC는 전통의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에 나섭니다. 자, 강원 같은 페널티 박스에서 먼저 퍼드려고 있는 부산 하이파트. 하지만 백종원이 공 잡았습니다. 자, 안쪽으로 찔러주고. 네. 자, 이번에 치고 들어가는 자, 발에 모르마스틱. 자, 이번에는 살짝 퍼드라네요. 자, 지금 윤준하 선수가 터닝 슈트를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은 경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찔러줬는데요. 자, 자 이번에 연결이 매끄럽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강원의 FC 오른쪽 공격. 네, 자, 앞쪽으로 찔러주고. 자, 골문 피었죠. 자, 이거 벗어납니다. 자, 지금 선수요. 자, 두 발을 높게. 저! 이번에는 헤딩도 앞에서 짧았어요. 네. 그런 공격력을 조율을 해가고 있습니다. 백종원이 가운데로 직접 돌파. 자, 반대편 열렸죠. 자, 연기에 잘 됐습니다. 명운데요. 자, 반대편을 열려주고. 자, 뒤로 흘렸죠. 진도의 슛. 자, 이번에 의도는 좋았는데. 네. 조금 거리가 멀었죠. 부산이 사실은 측면 쪽입니다. 자, 백종원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자, 오른쪽 돌파 시도하고 있는 강원 FC. 자, 지금 쪽이 이상해졌거든요. 자, 문제 들어 골프. 네, 지금 윤준하 선수가 자유롭게 헤딩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른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창훈의 오른발 슛! 자, 자 이번에 안타깝게 수비벽에 맞추고 갑니다. 하지만 공격을 따내고 있는 이창훈 돌파해서 크로스 반대편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슈팅이에요! 슛! 자, 이번에 빗맞이고 부산 아이파트가 얻어냅니다. 자, 치열한 몸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너킥 운전으로 올라오는 자, 헤딩! 자, 자, 아, 골로 네, 골로 인정이 됐어요. 골로 인정이 됐어요. 모습입니다. 자, 길게 넘겨주고 돌아 들어가면서 헤딩 슛. 지금 유영 골키퍼 몸을 날리고 있다가 한 방에 몇 수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자, 이안이 뒤쪽으로 흘려주고. 자, 네. 자, 이걸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명우. 지금은 김영우의 이 저돌적인 한번 이어봤습니다. 자, 오른쪽 비었는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백종원. 자, 올려줘야죠. 문전으로 크로스. 자, 네. 하지만 이안이 먼저 헤딩으로 클리어. 이쪽에서 이상준이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자, 하지만 뛰어가는 헤딩.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권순영이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무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너킥 문전으로 뛰어 올라가는 공. 자, 먼저 부산 아이파트. 네. 자, 후면에서 강하게 때려봤습니다만. 자, 올려줘야죠. 다시 한번 문적 자, 헤딩! 자, 이번에 머리가 또 맞질 않네요. 네. 김영호. 하지만 공 살아있습니다. 자, 헤딩으로 볼 겸하. 아이파트 센터 서클 인근에서.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공 연결이 됩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지만 네. 다시 공 짜내고 있는. 자, 아이파트 슈팅이에요. 슈팅! 오른쪽 볼 포스트를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과감한 슈팅. 최진호 선수로 모였거든요. 네. 자, 이번에 강원 FC가 공을 잡는 시점에서 조심히 피트를 흘리면서 전반 45분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강원 FC와 부산 아이파크의 러시안 캐시컵 경기 전반전 1대0으로 부산 아이파크가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강원 FC와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양 팀이 모두 선수 교체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종원 선수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백종원의 네. 오른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종원! 크로스바가 네. 활짝 벗어납니다. 자, 지금 백종원 선수가 이번형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고 빠르게 처리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아, 역습인데요. 최진호 선수예요. 자, 지금 자, 김익현이요, 김익현, 김익현! 오른발 슈팅! 네, 유영 골키퍼 선방입니다.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네요. 자, 부산 아이파크의 공격은 역점을 획득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승리할 타임이란 말이죠. 네. 근데 오늘 상당히 고전하고 있어요. 왼쪽 진영. 자, 오재석이 문전으로 크로스. 헤딩으로 먼저 처리합니다. 자, 뒤쪽으로 이선에서. 자, 아직까지 자, 공격을 맡고 있는. 네. 자, 이번에 권순영의 스팅이었는데. 자, 인사이드 킥이 높게 뜨면서 벗어나고 맙니다. 지금도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고 그렇다면은 1대0이라 해서 이 1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권순영이 그대로 슈팅을 때려봅니다만 위력이 없습니다. 골키퍼 정면.
공 잘라내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공원에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하지만 골키퍼 네! 유효수요! 짧은의 골키퍼 골이네요! 원의 골 들어갑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추가 골! 네, 결국 최진호 선수가 마무리 짓습니다. 자, 지금은 유영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볼을 확실하게 처리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문이 너무나 자유롭게 열린 상태였죠. 자, 유현 선수가 나와서 가슴으로 볼 트래핑 한다는 것이 최진호 선수에게 패스가 되고 말았고. 네. 자, 코너킥 운전으로 낮게 올라온 공. 일단 아이파크에서 네. 왼발 슛. 자, 이번에 권순영의 왼발 슈팅이었는데 자, 왼쪽 골 포스트를 벗어납니다. 권순영 선수 공과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권순영에게 이렇게 연결된 공 연결됐는데요. 뒤쪽으로 흘려준 순간 네. 자, 오른쪽 연결. 자, 여기서 마무리가 지금 좋지 못합니다. 백종환. 자, 올려줬어요. 헤딩! 벗어납니다. 글쎄요. 지금 박스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워터패스도 기가 막혔고. 네. 창호 FC의 공격. 왼쪽 진영. 권순영. 오른발 빙글 감아 창공. 골키퍼 터치. 다시 한번 자크미씨. 여기서 네. 왼발. 스미스 벽에 막히고 맙니다. 자크미. 앞쪽으로 연결. 자. 다시 이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뒤쪽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반대편 오른쪽으로 공 연결되고 있는 강원 FC. 자, 문전으로 공 올라가죠. 하지만 네. 아이파크가 헤딩. 다시 헤딩 경호. 뒤쪽으로 흐른 공. 자, 자크미크 오른발 슛. 크로스바 살짝 벗어납니다. 네. 자크미치 선수 과감한 중거 슈팅이지만은 정확도가 부족했고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워졌지만 그나마 빠른 시간 내에 또 추격골을 넣어. 자, 문전 연결. 자, 수비서. 네. 자, 공격수 1대1. 자, 열렸어요. 자,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자, 문전에. 열렸어요. 왼발인데. 벗어납니다. 김은우. 김은우의 왼발. 자, 지금. 이번형 골키퍼가 실책을 넣는다면 상세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원 FC 코너킥. 자, 좀 길었던 공. 네. 헤딩까지 연결이 됐습니다만 이번형 골키퍼에 막히고 맙니다. 자, 사실 오늘 부산 아이파크는 수비 후격수비 효과를 보면서 2대0 값진 승리를 거두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부산 아이파크로서는 굉장히 알찬 축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주심의 히트리 올리면서 후반전 45분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2011 러시안 패시컵 오늘 경기 강원 FC와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 전반전 28분 추성호의 선취골 그리고 후반전 20분